안녕하세요, 빨리삼촌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장수 군주이자 세계 군주 중에서 12조 원이라는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대영제국의 영광이 서서히 저물어 가던 시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왕좌에 올라있는 장수하고 계시는 여왕이시고요. 면책특권과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여왕에게도 없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것 같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졸업장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른 시기에 영국에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시 관습상 동생인 마가렛과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에서 정한 개인 교사한테 학업을 받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언어에도 능통해서 불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보시면 퀘벡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불어로 연설하신 장면인데, 불어는 정말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하시고요. 두 번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는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는데 여권을 보여달라는 그런 강 큰 출입국 사무소 사람들은 없겠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여권이 없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없는 것은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도 무면허로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은 군대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당시에 트럭을 몰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운전면허라는 개념이 없어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운전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셔서 지금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면허증을 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여왕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으시고, 면허 발급 또한 여왕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여왕이 없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뭐 돈이 많으시고 여러가지 집사나 관리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카드가 없겠지만, 장을 보거나 선물을 직접 고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여왕이 구두를 맞추고 난 이후에 구두가 편해지도록 구두를 신고 다녀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처음 구두를 사면 그 가죽이 딱딱해서 뒤꿈치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발가락 사이가 조금 무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왕과 발 사이가 완벽하게 똑같은 분이 급여를 받으시고 항상 여왕이 신기 전에 구두를 조금 신으셔서 부드럽게 해주는 직업이 있을 만큼 여왕에 대한 대우가 극진한데요. 그래서 여왕은 장을 보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 필요가 없으시고 말씀만 하면 되니까 신용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왕이 없는 것은 바로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쯤은 갖고 있는 SNS가 없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은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하고 영국 왕실 개인이 SNS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왕님 단독의 SNS 계정은 지금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갖지 못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